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와 게임 용도로 함께 사용하실 블랙 감성의 PC를 한 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PC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사이오닉에서 두 번째 PC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스템은 동생분을 위해 구매하셨고 이번 PC는 고객님께서 직접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모든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렇게 멋지게 조립까지 완료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RTX 30 시리즈 그래픽 카드는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대부분의 제품들이 단종이 되었고요. 새로운 RTX 40 시리즈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문의는 역시 RTX 4070 Ti 조합의 게이밍 PC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PC 역시 마찬가지 조합의 PC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인텔 코어 i7 13700KF 모델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와 예산에 딱 적합한 CPU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더보드는 ASUS의 프라임 Z690P 와이파이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보드가 Z690 칩셋이라고 해도 13세대 CPU와 호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바이오스도 꼼꼼히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5 시금치 메모리고요. 16기가 2개, 총 32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미드쿨의 메모리 방열판을 이용해서 풀뱅 RGB 튜닝 메모리 감성으로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의 GeForce RTX 4070 Ti 트리니티 OC 모델입니다. 다른 RTX 4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PCB 사이즈는 작지만 이 쿨러가 굉장히 크게 구성되어 있어서 쿨링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쿨러가 작으면 볼품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렇게 큼직해야 컴퓨터에 장착했을 때 꽉 차 보이는 게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는 삼성전자의 PM9A1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네오 에코 850W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조립된 케이스는 리안리의 PC511D 에보 블랙 모델입니다. 물론 이 케이스 가격은 비싸지만 역시 저희 사이오닉에서 가장 사랑받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CPU를 냉각해주는 일체형 수냉쿨러는 딥쿨의 LS720 ARGB 블랙 모델을 케이스 상단에 장착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비싼 리안리 제품의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안리 제품에 비해서는 외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냉각 성능도 좋고 나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측면과 하단, 후면에 추가로 장착된 냉각팬 모두 동일한 딥쿨의 FC120 제품을 이용해서 깔맞춤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스템 내부에서 이 그래픽 카드를 제외한 모든 LED 색상은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 제어가 가능하고요. 이 그래픽 카드는 조텍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파이어스톰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LED 색상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통합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블랙 감성으로 멋지게 꾸며진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사이오닉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멋진 시스템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